나는 떨, 너는 뚜, 우리는 떨, 뚜입니다. 근데 왜 떨, 뚜에 뚜떨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상도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튼, 자, 오늘은 전지적 원래 설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게스트를 초대해서 전지적 떨, 뚜 시점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스크림! 후! 네. 스크림, 언제적 스크림이야?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쵸. 설화 시점에서 보는 팬미팅은 일단, 러브샷. 엑시의 그 통증을 느끼는 듯한. 아, 엑시? 동무 중 통증 호소. 구체적으로 엑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엑시 언니가 이 방송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통증이 왔었는지. 약간 제가 봤을 땐 어깨 쪽이에요. 아. 약간 어깨 쪽에 뭐가 왔어요. 아, 다음? 약간 뭐가 왔어, 지금. 뭐가 새가 앉았어, 지금. 저는 일단 두 번째 팬미팅이었는데,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첫 번째 팬미팅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팬미팅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뭐, 러브샷은 뭐 말할 게 없죠. 은서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이거 막 하는데 거의 저는 뭐 이렇게 막 망치로 붕! 붕! 이렇게 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아니, 연습할 때 이제 저희 안무 중에, 그 러브샷 안무 중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빈이가 따다다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서랑 저랑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안무 연습하는데 같이 가! 내가 은서한테 따다다 같이 가! 여러분 웃겨 죽을 뻔했어. 은서가 저를 데려가는 느낌으로. 이게 앞으로 가는 춤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같이 가! 그래서 진짜로 애교가 많아요, 수빈이가. 저희가 진짜 그 애교 때문에 녹아서 아이스크림이 될 뻔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즐겁게 연습을. 왜 그렇게 반쪽만 얼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끼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아, 제가 알아서 왜 이런 거 사사건건 제 맘대로 채팅창 보지도 못해요? 케어해주는 거예요. 케어. 스트레스. 전 또 웃겼던 게 엑시 언니가 평소에 약간 그런 스타일 어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막 래퍼 이미지에 막상 그런 컨셉을 줬더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막 웃고 막 자기 혼자 막 뒤에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엑시가.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세 보이려고 한다는 말이 우리 집 강아지 시베리안 허스키야. 기껏 생각해서 한 말이, 엑시가 한 시간 동안 생각해서 한 말이 우리 집 강아지 시베리안 허스키야. 근데 진짜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저 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뭐야? 우정과 우주선의 관계가 원래는 이렇게 물레했어,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약간 주스처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성이 생기는 느낌?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는 느낌이 내가 딱 들었어요, 팬미팅 때. 아, 이게 진짜 팬과 아티스트 관계구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그 점성 정리해줘요, 빨리. 그러니까 끈끈해졌다고요? 끈끈해졌다. 나는 그걸 확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진지했죠? 죄송합니다. 저도 진지한 매력이 있는 유자랍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어, 여러분. 아, 제 일기 한번. 아, 내 일기 한번 읽어줄게. 내 일기 진짜 오케이. 웃겨. 아, 살려봐요. 살려보자. 이거 좀. 진짜 내 일기 진짜 웃겨.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쓰면 2010년이에요. 이거 다 쓰면 그날이 올까? 지금은 응응 중 2학년 반 학생이지만 이걸 다 쓰고 나면 별이 될 수 있을까? 별을 별이라고 안 쓰고요, 여러분. 참고로 별을 그렸어요. 그 별을 별이라고 안 쓰고 별을 그렸다는 거. 그때 다시 읽으면 감회가 새로울 거야. 울고 웃던 연습생 시절을 견디고 성공해서 데뷔곡은 일주일 안에 음악 프로 석권 차지하고 일찍부터 빌보드 차트 100위에 오르게 되고 30주면 빌보드 아시아인 최초 1위를 해서 그래미 시상 축하공연 자리에 비욘세 언니! 여기까지 지금 찍었다. 비욘세 찍었다. 언니. 네. 비욘세 언니! 여기까지 보이네요. 이 정도면 은 거의 뭐 그냥 뭐 꿈이 거의 엄청 컸네요. 지금 무슨 시간일까? 저녁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녁 거고. 시간이죠. 퇴근 시간. 학원이나 학교 끝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퇴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 만나러 가시는 학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술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벌써요? 거고 벌써요? 어머 알람이 왜 지금 울리시죠? 알람 빨래 널기 아 이건 보여주자. 빨래 널기 빨래 아, 보여요 여러분? 빨래 널기 빨래 수빈이 이 시간에 빨래를 넌다는 TMI. 당황스럽네. VFL 때 매너모드 안 하는 그런 느낌. 일단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저씨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